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꿈꾸는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인생, 꿈꾸는 인생,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주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은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요아스 왕 시절에 활동했던 요엘 선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예언을 오순절날 성령충만 받은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 승천으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6년 윌리엄 시모 목사에 의해서 LA에서 아시사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년여 계속된 부흥운동을 통해서 온 미국의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지 110년 만에 이 오순절 성령운동이 온 세계를 뒤덮게 된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세계적인 석학 하비 콕스 교수가 말하기를 21세기는 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번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워진 이래 역사상 최초로 흑인 총장이 세워졌는데 조너선 리 월턴 총장이 한국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70% 이상이 다 장로교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신학교 총장이 와서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오순절 운동, 성령운동이 순복음 성령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성령운동 것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순복음 오순절 성령운동에 참여한 전세계 교인이 6억 8천만 명입니다. 전세계 장로교 교인 수가 1200만 명이니까 약 장로교인의 57배가 되고 전세계 감리교 교인이 7500만이니까 약 감리교 교인의 9배가 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2030년대가 되면 할렐루야 약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 성령운동에 참여할 것을 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꼭
알코올 중독에만 빠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는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인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겨간 바울과 신라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유럽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 안에 놀라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토이미 박사는 드루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에 건너가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심정을 보면 그가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옮겨서 드루아에서 이 유럽으로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러한 선교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런 말미암아 온 유럽이 변화되어서 세계에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꽃피우는 나라들이 되었고 유럽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 다시 유럽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옮겨져서 미국을 통하여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에서 걸어간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향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은 거룩한 꿈이 반드시 주님의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흑백 차별이 아주 심했던 때 마르틴 더 킹 목사는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한 유명한 연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 있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있고 또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 마르틴 로킹의 연설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내린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제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사랑으로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 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의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꿈이 45년 후에 이루어져서 미국 건국 이래로 최초로 2008년도에 흑인 대통령인 보락 오바마 대통령이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꿈을 이루는 우리의 꿈의 토대요, 꿈의 자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꿈을 꾸면 그 꿈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저 아침 한겨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 하나 갖고 꿈을 꾸고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미국을 자유민주의 토대에 세웠습니다. 그 기초가 말씀입니다. 말씀 갖고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그러한 제한적인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영원한 꿈입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꿈인 것입니다.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 어려움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의존해서 그저 감정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스스로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실수할 수가 있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모세가 40년을 하루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그 모세가 단 한 번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니까 그의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니까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저들에게 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위대한 모세가 한번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만 저들을 인도해 놓고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도 여러분 때때로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도 이것 따라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말씀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받는 길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장 1절로 14절까지 놀라운 축복을 설명하는데 6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미국의 달라스 이게 또 그 중남부 지역에 가면 이 성경 말씀하고 생긴 인앤아웃 버거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나가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햄버거 사러 갈 때마다 들어가면 나가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햄버거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내가 무슨 홍보대사가 됐는데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가지고 햄버거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 집에 가서 햄버거를 사 갖고 나옵니다. 제가 달라스에 성회를 갔다가 밤 늦은 시간인데 여기 왔다 거기 안 가보면 안 되지 하고 그래서 밤 10시에 우르르 몰려갔더니만 그 햄버거집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양복 입은 사람 한 2, 30명이 들어와서 햄버거 하나씩 사 갖고 나가니까 근데 밤 10시에 먹어도 맛은 있더라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이 어디서 임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햄버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생각하라니까,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 보조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말리로 간 권지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선교사 되는 꿈을 꾸고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그 나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한양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다음에 GMS, SIM 선교에서 간사로 섬기며 선교훈련을 받고 2009년도에는 미전도 종족 선교공동체인 커미션에 가입을 하고 2010년 5월 달에 의정부 제1교회에서 선교사로 인준을 받고 그해 11월 달에 정민경 선교사와 결혼한 후에 한 달 후 서부 아프리카 말리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파송받은 아프리카 말리는 불어권이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서부 쪽은 대부분 불란서 영역이기 때문에 불어를 쓰고 이 동부 쪽 대부분은 또 영국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8개월 동안 불어 연수까지 받고 2011년부터는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에서 언어 공부를 하면서 선교를 준비를 합니다. 말리에서 권선교가 성겼던 사람들은 소수민족이었던 보조족인데 이 보조족은 31만 명이나 되는 큰 종족인데 99% 이상 무슬림입니다. 31만 명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두 사람. 그래서 이 보조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치안이 안 좋고 환경이 불편한 그곳에, 열악한 환경이 있는 그곳에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레 도착해서 그곳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 또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소수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쪽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4년이 넘도록 열심히 선교하고 몇 사람 가는 곳마다 이제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그곳에 선교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중에 2014년 5월 12일 보조족과 투아레그족의 사역을 마치고 세바레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맞습니다. 아프리카 도로는 포토홀이라고 하는 그 도로 중간중간에 움푹 파인 곳이 많은데 권선교사가 부부가 탄 자동차가 이 포도에 빠져갖고 타이어 두 개가 터지면서 차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뇌출혈 증상을 일으켜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35세입니다. 본인이 이곳에서 이제 선교 한 텀을 마치고 안신정과 제2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는 그날의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리 써두었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약 순교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아끼는 많은 분이 저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적으로는 잠시 갇지 못해 슬프지만 천국에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쁨으로 장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각막과 장기기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교지에서 가능하다면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시신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가능하지 않다면 화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여 천국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비록 이 세상에서 35년이라는 짧은 인생, 짧은 선교사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미전도 종족, 누구도 찾아오는 모슬렘 종족에 찾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사람들이 울면서 그 길을 막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각오하였느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는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자기가 다할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처럼 소풍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품에 안긴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갔지만 제2, 제3, 제4의 권지상 선교사가 그를 뒤이어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길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사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고 이상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과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꿈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러 나갈 꿈을 꾸면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권지상 선교사가 잠깐 소풍 갔다 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길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게 한명호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